저는 래퍼 겐지고요. 분위기로 전환할게요. 힙합으로 저희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거두 절묘하고 첫 곡 먼저 들려드리면서 저의 음악 소개 한번 드릴게요. 이 곡은 색과 사라는 곡이고요. 그 클럽 헤비 커피 앨범에 같이 참여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빌드 주세요. 모두가 제각각 알 수 없는 길이야. 나 제가 다 어릴 때 부르던 능요가 생각이 나.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을 다 돌다 보면 우리 다시 만날 거라도 순수함도 무뎌지게 만드는 게 현실이야. 참으로 많은 이별, 참으로 많은 이별, 참으로 많은 시련, 참으로도 많은 미련, 참으로 많은 기도, 참으로 많은 시도, 참으로
제가 또 그 메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제가 타악이거든요. 이렇게 뭐 갱가리신 장구북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앞서 음악에 들었던 것처럼 북 이런 악기들이 나오잖아요. 제가 다 이렇게 연주해서 녹음을 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랬던 곡이요. 다음 곡으로는요.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곡이고 제목이 머니 슛이라는 곡입니다. 다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많은 큰 꿈을 안고 사회로 나가잖아요. 그때 이렇게 연습도 많이 했고 이제 난 공연으로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한 큰 꿈을 가지면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. 그 현실이란 게. 그거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.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머리슛 들려드릴게요. 이곳은 매일이 저생도 빛이 비는 경계 속에 짓밟아 내 이마에 싹 다 보면
영광이었습니다. 혼자 이렇게 달래니까 늘 숨이 차네요. 그 매번 제가 공연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. 그 왜 랩네임이 개인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. 오버치. 네, 그 대답이 제가 많거든요. 아 진짜요? 항상 그 오버치 개인지 아니냐고. 근데 오버치. 절대 그건 아니고. 그 제가 아까 국악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? 우리 다들 초등학교에서 배웠듯이 장구에 국거리 장단하면 덩기도 쿵더를 하잖아요. 제가 원래 깽가리집이거든요. 깽가리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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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갱이라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겐지입니다. 네. 제가 오버워치는 잘 못하겠다고요. 생각보다 게임이 어려워가지고. 제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들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곡이고요. 사실상 마지막 곡이고 어차피 앵콜은 준비되어 있으니까. 원래 제가 제 곡들이 막 이렇게 신나는 곡들이었어요. 그래서 신나는 곡들을 많이 쓰고 싶은데 막상 가사를 쓰면 자꾸 이렇게 좀 무거운 가사들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.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곡을 들고 왔고요. 추억이라는 곡입니다. 누구나 추억들이 있잖아요.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있을 텐데 저만의 추억을 그려봤고요. 중간에 그 아쟁이라는 악기가 나옵니다. 그것도 제가 연주한 거니까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보이진 않지만 그 피처링 분도 제가 모셔왔거든요. 저랑 같이 노래 부를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추억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이별이란 단어 내게 늘 익숙해 너무 가까워 여섯 살 때부터 끝없는 헤어짐과 반복에 나 매번 싸워 이 유머를 찾은 전학과 이사 수많은 친구들과의 기억도 없는 인사 눈치 빠른 적응만이 내가 살 수 있다 누가 말한 어린다는 직감으로도 바로 원한 적도 없이 내게 좋지 가장이라는 무게 어린 것이 뭘 알겠냐고 마음속으로만 우회 어른이 되면 내게 될 거라고 답이 없는 문제를 밝은 표정으로 뒤덮고 묵묵히 푸네 추억의 색은 내게만 이렇게 어둘까 금방 집어져버린 내 밝은 기억들만 집어버릴수록 자꾸만 생각이 나 잊어버릴 수 없이 묶인 당신과 나 내가 말했던 건 남들과 똑같은 평범들 나의 친구들과 좀 다른 형편도 편견 속에도 것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지금 모든 너의 날 사랑을 했던 나 그 책임한 책임한 인생을
Yes, guys, I'm gonna get it, they go, they go.
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